네, 저 채널A가 만든 팔북 어린이 신혁이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휴스턴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. 그 소식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. 네. 먼저 휴스턴 영화제가 어떤 영화제인가 궁금하실 텐데요. 휴스턴 영화제는요, 반프 TV 페스티벌, 그리고 뉴욕 TV 페스티벌 등이세 개의 그 페스티벌과 네. 함께 북미 지역 3대 미디어 국제 행사로 꼽히는 유명한 영화제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저희 채널A 특별 취재 탈북이라는 프로그램이 종합편성 채널 최초로, 대상 수상 및 최고상 수상을 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 겁니다. 자, 저도 저 신혁이라는 이 어린이가 나온, 꽃제비 어린이가 나온 다큐멘터리 봤거든요. 네네. 한국 들어오자마자 몇달 만에 키가 10cm가 크고 쑥쑥 그랬죠. 커가는 아이의 그 적응 과정을 보여준 건데, 네. 저희가 그 영상을 좀 간단히 준비했는데, 네. 같이 보시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알겠습니다. 네,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. 네. 자, 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던 신혁의 탈북 과정을 실제로 다큐멘터 팀이 따라다니면서 찍은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. 어머니는 신혁이라고요? 중국으로 떠나고요. 아내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눈앞에서 본 꼬마입니다. 꽃제비 무리에도 끼지 못해서 쓰레기 더미에 혼자 생활하던 이 신혁군, 7살 나이에 키가 채 1m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영양실조에 허약한 모습이었습니다. 네. 저 강을 넘어서 취재진과 함께 남한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모두 그린 화면에 담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. 네. 지난 2012년 겨울 채널A가요, 신혁이와 다른 탈북자 14명이 북한을 탈출하는 전 과정을 생생하게 화면에 담았는데,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시아 제3국에 이르기까지 22일 동안 제작진들도 사실상 목숨을 건 일정을 함께 했던 영상입니다. 지난해 방송된 이 특별기획 탈북 2부작, 뭐, 최고의 시청률 네. 3.28%까지 받으면서, 뭐, 자체 프로그램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조금, 뭐, 죄송합니다만, 네.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. 네, 그 신영이가 이제 무럭무럭 크고 있는데, 이 탈북 어린이들의 관심,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보면서 빨리 북녘 땅에도 온기가 가고 아이들의 운명도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 모두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.